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찍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Humans need close networks라고 되어있네요. 인간은 아주 가까운, 긴밀한, 친밀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연구 결과가 이런 거를 증명해줬다고 하네요. New research based on observations of hunter-gatherer groups in the Congo and Philippines shows that the group's social networks are similar to those of westernized societie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에 바탕을 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대이하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큰 구조로는 보시면 되겠죠. 근데 observation이라는 건 관찰을 한 관찰 연구가 되겠죠. 자, 콩고와 the Congo and Philippines, 필리핀에 사는 hunter-gatherer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뭐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수렵 채집한다 그러죠. 가서 이렇게 뭐 그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딸기 같은 거와 이런 거, 나물 이런 거 채집해서 그렇게 서바이브를 하는 이런 종족들, 이런 그룹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흥미롭게도 이 그룹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서구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과 유사하더라라는 거를 연구 결과 이게 밝혀진 것이죠. A team of researchers led by evolutionary anthropologist Andrea Miliano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said it chose to observe such groups because their societies are closest to the way humans lived in the past. 자, 일단은 런던 칼리지가 되겠네요. 자, 이곳에서의 진화 인류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미그미아노 씨, 이 박사님이 이끄는 리서치 팀이 되겠네요. 자, 이 여기에서 말하기를 왜 우리가 콩고와 필리핀 지역의 hunter gatherer groups를 왜 걔네들을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연구진이 이를 그룹, search groups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그룹을 얘기를 하겠죠. 이 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 사회의 모습이 자, 인류가 초창기 우리가 진화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이제 앞으로 그 문명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이 살았던 방식과 가장 흡사한 아직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죠. Their everyday concerns were also similar to those of people long ago. 그리고 이들의 삶의 매일의 어떤 관심사, 걱정되는 것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것이죠. And that influenced by modern technology. 그리고 아직 이들 그룹들은요, 현대 기술의 영향을 많이 덜 받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Members of the hunter-gatherer groups wore devices that tracked their social interactions.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기기, 뭐 스마트폰, TV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그룹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들에게 이 그 연구진이 이제 한 것이 되겠죠. 이 수렵 채집 그룹의 멤버들에게 이런들에게 착용을 하게 한 것이죠. 이들이 뭘 이제 입고 그 착용하고 했냐면 그들의 사회적인 인터랙션, 서로 교류 관계를 트래킹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입었습니다.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Nature Human Behavior, found that members interacted the most with their families, as well as a couple of friends, much like people in modern westernized societies. 자,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자, 이 저널에, 학술지에, 이렇게 학술 저널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Nature Human Behavior, 뭐, 자연, 인간, 뭐, 행위가 되겠죠. 자, 이 저널에 발표가 된 바에 따르면, 이 멤버스는 당연히 아까 수렵 채집 그 그룹의 멤버들이 되겠죠. 이들이 interacted, 교류를 했는데요. 여기 the most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와 가장 많은 교류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친족 단위가 되겠죠. As well as a couple of friends or friends. 그래서 커플뿐만 아니라 혹은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들과 가장 많은 교류를 이루었는데요. Much like people
in modern westernized societies. 근데 이러한 양상이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This showed that human social networks remain constant at their crux despite numerous changes and growing diversity in human organization around the world.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어떤 핵심의 중간에 말이죠. 뒤에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인간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전세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또 다양성이 점점점점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변화와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그 핵심에 계속해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가 이 태초의 모델 갖고 있는 그룹에서도 그리고 현대의 서구적인 사회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close networks가 중요하더라 no matter what 이런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